실제로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자, 한 모서리 길이가 4인 정사면체 ABCD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O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선분의 AD의 중점을 P라고 하고 정사면체 ABCD의 한 면, BCD 위의 점 Q에 대하여 두 벡터 OQ와 OP가 서로 수직일 때 PQ의 최대값은 P분의 Q이더라. 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벡터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 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정사면체에다가 한번 좌표를 한번 도입해 볼까 싶어요. 제가 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려고 하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하학적으로 풀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기하학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약점이라기보다는요, 원래 기하 문제는요, 천재성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피아드나 국제 올림피아드나 이런 수학 대회가 있겠죠? 이런 대회에서 그 학생의 천재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볼 때 내는 유형의 문제로서 두 가지를 보통 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기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수 문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정수 얼마나 숫자가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정수가 저렇게 간단한 것들을 다른 거 없이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수한 이성과 논리만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유출하는 그 능력을 보고 싶어요.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거, 그러니까 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죠. 입체적인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으러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지니어스 스파크. 지니어스 스파크가 무슨 뜻이냐면 천재의 번뜩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천재의 번뜩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반인들은 이 도형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은 웬만한 문제를 다풀 거라는 이런 어떤 착각을 하면서 가지고 와요. 참 괴롭습니다. 그만큼 도형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 천재들이 해결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완벽하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오로지 예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어 가고 그 과정 속에 해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제하고 좌표로 푸는 문제를 이렇게 병행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에 따라서 얼른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쪽만 뭐랄까 공부한 사람들은요, 다른 쪽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라. 이런 의미로 이 문제를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4인 정사면체라 그랬어요. 정사면체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요령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의 무게중심을 O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요. 수선을 내려주면, 요 밑에 있는 무게중심 O로 내려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A하고 D하고의 중점을 잡아서 요 점을 P라 하자 그랬어요. 요점이 P입니다. 요점이 중점인데 P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하고 OP하고 여러분들이 볼때 여기 BCD 위에 점 Q를 잡는데 이 OP하고 수직이 되는 점 Q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PQ의 최대값은 얼마냐? 자,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는 요점이 중점이에요. 중점이라고 합시다. A, B, C, D니까 E라고 쓸까요? 이렇게 잡아주면 요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는 요, 자, BC라고 하는 것과
DE가 수직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BC하고 DE가 수직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BC하고 뭐하고 수직이냐면 AE하고 수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할 수 있냐면 BC는 면 ADE라고 하는 요 면하고 수직입니다. 지금 얘하고 얘가 수직이고요. 여기는 얘하고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는 요 면하고 수직입니다. 그럼 요 면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BC하고 뭐하고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OP하고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값을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얘가 여기는 요 면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요 면상에 있는 어떠한 직선하고도 수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수직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D, A, D, E가 동일한 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OP하고 수직이면서 요 OP하고 수직이면서 요렇게 되는 자 여기에 요렇게 되는 요렇게 수직이 되는 요점 F를 하나 잡겠습니다. 잡을 수 있죠? 얘하고 요렇게 수직이 되게 잡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잡느냐면 OP하고 뭐하고 수직이냐면 자 OF하고 수직이 되도록 요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어차피 여기는 요 면만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E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애가 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A가 있는데 여기는 요 점에서 수선을 내렸어. 그래 요 점이 O야. 그럼 여기는 요 값이 P야. 그럼 OP하고 수직이면서 여기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면 요 점 F라는 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 B하고 C하고 평행하면서 요 F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직선을 잡아 볼게요. 그래서 만나는 점을 우리 ABC니까 여기는 요 점을 M이라고 놓고 요 점을 N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요 기억으로부터 요건 니은입니다. 기억으로부터 OP하고 BC하고 수직이었고 MN하고 BC와 요 MN이 평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뭘 말할 수 있냐면 OP는 뭐하고 수직이냐면 이 MN하고 수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 값을 디귿.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기역과 디귿 위로부터 자 보세요. 지금 OP하고 NF하고 수직이었고요. 아 OF하고 수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MN하고 수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OP는 여기 OMN이라고 만들어지는 요 평면 전체하고 수직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OP는 뭐하고 수직이냐면 면 OMN하고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볼 때 자 O하고 요 직선상의 어느 점을 잡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요 MN상의 어떤 점을 하나 잡아서 Q라고 논다면 MN상의 Q라 그러면 OP하고 이 OQ는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면하고 OMN하고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요 면상에는 어떤 직선하고 수직이니까 OQ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Q의 자취는 뭐냐면 실제로 요 BCD에 있으면서 OP하고 수직인 것은 바로 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MN이 바로 수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P라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울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점하고 이렇게 연결해보고 여기 있는 요점하고 연결해버리면 PMN이 뭐가 되냐면 2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P라는 점으로 가장 멀리 있는 점은 M 아니면 N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저기 M까지 그래서 M을 Q라고 놓고 여기 있는 요점을 Q라고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다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O가 있고요. 여기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라인, 요 중점을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려서 얘하고 연결했을 때 이 OP하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게 수직이었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선을 하나 잡겠다. 요점이 Q입니다. 요점이 O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C, D라 그랬는데
5A 벡터를 스몰 A라고 하고요. OB를 스몰 B, OC를 스몰 C, OD를 스몰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Q는요. D하고 C를 내분하는 점이죠. 내분하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자, 적당히 T 대 1-T로 내분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O에서부터 Q까지 가는 요 벡터는 T의 O에서 D까지 가는 벡터니까 스몰 D 벡터 플러스 1-T에다가 스몰 C 벡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에서 P까지 가는 요 벡터는 요 P는 D하고 A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A 벡터 플러스 D 벡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는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일 거예요. 그러면 OP라는 벡터에다가 내적 OQ 벡터를 합니다. 이래 주면은 둘이 내적을 해서 0이니까 요 값은 0이니까 우리 2분의 1은 없애버릴게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D 벡터 하고 내적 T의 D 벡터 플러스 1-T의 C 벡터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A 벡터하고 D 벡터는 수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요 바닥에 있는 A, B, C라고 하는 면하고 O하고 D를 이렇게 내려주면 수선이 무게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얘는 D 벡터는 A하고도 수직이고 B하고도 수직이고 C하고도 수직이에요. 그러니 A하고 D를 해준 값은 0이야.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그럼 요 A하고 C가 남았죠? 그래서 1-T에다가 A 벡터 내적 C 벡터가 될 거고요. 얘하고 얘를 하게 되면 T에다가 절대값 D 요만큼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하고 얘를 내적하면 D하고 C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만 계산하면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T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D는 뭐냐면 지금 정사면체에 한 모서리 길이가 4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D의 크기는 이 값은 높이를 말하니까 절대값 D는 3분의 루트 6A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제곱해버리고 나면은 여기는 요 값은 절대값 D를 이렇게 제곱을 해주니까 얘는 9분의 16에다가 곱하기 6인가요? 그럼 3 하나 약분해 버리고 나니까 3분의 32가 나오죠. 요 값이 절대값 D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의 내적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요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만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가 여기 5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4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점을 우리가 뭐랄까요? 요점을 A라고 하고 요점을 B라고 하고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전체 높이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A니까 4죠, 4. 그래서 얘는 2루트 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는 여기다 3분의 2 곱해버리면 3분의 4 3분의 2를 곱해주니까 3분의 4 루트 3 나오겠죠. 똑같은 이유로 요 값도 3분의 4일 겁니다. 대신에 여기는 요 각은 얘가 60도니까 이 값은 120도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하고 C하고 내적을 시켜버리면 절대값 A가 3분의 4 루트 3 거기다가 절대값 C도 3분의 4 루트 3 그리고 둘 간에 이루고 있는 각이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여기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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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하나 약분돼 버리고 나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이 값이 A하고 C의 내적이야. 자, 이제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아까 이제 썼던 게 뭐였나 다시 한번 가볼까요? 1-T에다가 A하고 C의 내적 더하기 T에다가 절대값 D 요만큼의 제곱이 0이었어요. 근데 A하고 C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1-T. 자, 플러스 절대값 D의 제곱이 얼마였냐면 3분의 32였습니다. 3분의 32에 T가 0이에요. 우리 3을 곱해서 없애버리고 8로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나오고 8로 나누니까 4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0. 그래서 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t의 d인데 요 값이 5분의 1이야.
5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요각선 5분의 4니까 이 길이 대이 길이가 1대 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은 1대 4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4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4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이 값은 5분의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입니다. 그럴 때 요걸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저 뒤에 있는 ACD라고 하는 요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점에 P가 있는데 요 길이는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에 Q가 있는데 요 길이는 얼마냐면 5분의 16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하냐면 P에서부터 Q까지 가는 요 벡터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요 값을 일단 제곱해서 나중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값은 D에서 Q까지 가는 벡터, 마이너스 D에서 P까지 가는 벡터, 요렇게 빼서 제곱할 수 있죠? 그럼 요 값은 DQ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제곱이면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25분의 16의 제곱이면 256인가요? 자, 플러스 DP. 요만큼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DQ와 DP의 4죠.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요 값은 25분의 256에다가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에다가 D에서 P가 DQ의 길이는 5분의 16. 그 다음에 D에서부터 P까지 길이는 2.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코사인 60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분의 1. 자,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보면요. 뭐 이건 정리 그냥 제가 해놓은 걸 말씀을 드릴게요. 25분의 196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에서부터 Q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196은 14의 제곱이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P가 5가 되고 Q가 바로 14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P 플러스 Q는 5 더하기 14가 돼서 이 값은 19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봤어요. 어때요? 계산이, 저는 이제 제가 만약 혼자 계산한다면 중간중간 계산을 생략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보다는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좌표를 도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좌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원래는 약간의 이제 좀 편법적인 걸좀 써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주면서 이쪽을 X축으로 봐버리자고요. 그리고 이쪽을 Y축으로 봐버리고, 여기는 요 값을 이렇게 Z축으로 봐버리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사면체를 잡는 방법은 요 5라는 점을 가지고 5하고 요 점, 요 점, 요 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 요 점, 요 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요 점을 한번 A로 놔버리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을 B라고 놔보고요. 요 점을 C라고 놓고 여기 있는 요 점을 D라고 놔볼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라 그러냐면 4라고 그랬잖아요. 4. 4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2루트2, 요만큼을 2루트2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풀면은 막그 2루트2가 나와서 좀 귀찮아지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할 가능성만 있다면 여기를 2루트2로 보지 말고 요 값을 2로 봐버리는 거야. 이렇게 2, 한 모서리 길이가. 그러면 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 길이가 2루트 2가 아니라 4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 2만 곱해줘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만 잊지 않고 할수 있다면 이렇게 2로 줘버리는 게 편하고, 만약에 나는 다 계산했고 마지막 가서 분명히 헛된 계산으로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다면은 그냥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줘보자고요. 요 점을 0,2,0으로 주고요. 요 점은 0,0,2로 주고요. 요 점은 2,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주는데 요 점을 원점으로 주지 말고
원점을 어디로 줘버리냐면 요세 점의 무게중심으로 줘버립니다. 그럼 5라는 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2하고 3분의 2하고 3분의 2다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A하고 D하고의 중점을 P라고 했습니다. 요점을 P라 그랬어요. 그럼 P라는 점은 D라는 점의 좌표가 2, 2, 2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중점이니까 2 더하기 0에서 나눠버리면 1, 2,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5라는 점이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OP라는 벡터와 수직이면서 그래서 이 5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려고 그래요. 평면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얘가 뭐하고 만나는 거냐면 B, C, D라고 하는 요거하고 만나는 요점을 잡는 거예요. 요거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 산, 그러니까 평면이 만나면 뭔가 직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점하고 요점을 찾아서 요점으로도 그전까지 거리를 구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O에서부터 P까지 가는 벡터를 한번 따져볼까요? OP는 지금 요점을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1에서 3분의 2를 빼버리고 나면 3분의 1. 그렇죠? 2에서 얘를 빼버리면 3분의 6에서 빼주니까 3분의 4. 1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3분의 1.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법선 벡터로 하는데 얘를 그냥 H 벡터를 얘로 놔도 좋지만 1하고 4하고 1이라고 놔도 되겠죠? 그러면서 요점을 지납니다. 그럼 평면을 우리가 알파라고 놔버리면 1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3분의 2 자, 플러스 Z가 1이니까 Z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수 있겠죠. 얘를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X 더하기 4Y 더하기 Z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요런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평면을 여기다 이제 가져다 놔. 놓고 나서 여기는 요점하고 수직이 돼야 되니까 아마 평면을 자르면은 요렇게 선이, 교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요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요점 아니면 요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점을 Q라고 놔보자고요. 근데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볼때요 바닥면에 있습니다. 요 바닥면. 그렇죠? 요 바닥면에 있어요. 다시. 아니죠. 요게 아니죠. 지금 여기가 Q죠. 여기가. 그렇죠? 면이 여기 요렇게 요게 한 면이니까 요점을 지나는 것은 얘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Q라는 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Q는 X 좌표는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리고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것은 마치 뭐가 되나요? Y하고 Z가 같아지죠. 요 직선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쪽 Y축하고 Z축인데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쪽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요 직선은 X는 2이고 Y는 Z입니다. 그러면 이 평면이 이거니까 X 더하기 4Y 더하기 Z 마이너스 4는 0.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해요.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Q점의 좌표가 2하고 5분의 2하고 5분의 2라는 이런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X에다 2 넣어주고 Y, Z 같으니까 넣어주면 나오겠죠? 그러니 이제 P라는 점이 아까 뭐였냐면 P가 뭐였었죠? 1하고 2하고 1이었나요? 그쵸? 1, 2, 1이었죠. 그래서 P에서 Q까지 길이를 계산해 보면 루트, 요 값에 1 빼니까 1, 플러스 이 값은 얼마죠? 5분의 8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1에서 5분의 1을 빼버리고 나면 5분의 이렇게 3의 제곱이 나오나요? 1이 나오겠죠. 얘를 계산해 보면은 루트 25분의 98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5분의, 이건 49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7루트 2라고 쓸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뭐 하라 그랬어? 여기다가 5분의 7루트 2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루트 2를 곱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5분의 14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하고 Q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P는 5고 Q는 14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